안녕하세요. 반려동물 토탈 케어 플랫폼을 꿈꾸는 헤프라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박홍성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이제 테헤란도 커피 클럽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들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기회가 오기도 하네요. 아직 많이 부족한 서비스라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야 되나 고민이 좀 되었는데, IR이나 데모데이 같은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가볍게 오늘은 헤프라이스의 창업 과정과 펫 스타트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저는 이제 아이폰이 국내에 처음 소개됐던 게 2009년도 말인데요. 그때부터 모바일 앱 개발 스타트업을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개발했던 서비스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서비스들은 없고요, 사실.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리워드 서비스, 에드몬이라는 서비스를 처음에 개발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을 위한 시간표 기반의 커뮤니티 앱 서비스를 개발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아도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든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그 반려동물 수의사 상담 플랫폼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창업했던 반려동물 플랫폼에서 이걸 공동 창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인사이트들과 경험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그 페프라이스의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장 크기가 커지는 걸 보고, 아, 이쪽에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 페프라이스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반려동물 연쇄 창업마가 되게 되었습니다. 페닭에 대해서 그 창업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좀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MVP 모델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뭐 자금이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어서 수의사가 상담을 해준다고 이게 과연 그 시장에 수요가 있을까, 니즈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에 밴드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수의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밴드를 오픈해 봤는데, 한달 만에 5천 명이 넘게 이제 가입을 하는 걸 보고, 와, 이게 이렇게 시장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앱을 개발하게 되었고, 그게 이제 패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커졌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뭐 반려동물 헬스케어 쪽에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요. 시장 규모를 소개를 좀 드리면, 연간 반려동물 전체 시장 규모가 약 6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 등록 동물병원 숫자가 4,500개로 거의 한 3, 4년 만에 이제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관여 반려동물 가구, 뭐 아까 이제 페페토톡 관련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고관여 반려동물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가구가 약 300만 명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커머스 시장만 해도 연간 3조 원 정도로 지금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 양육비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월 평균 14만 원 정도를 쓰시고 계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또 이제 산업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만 해도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국내 뭐 커피 시장과 맞먹는 규모의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창업했던 반려동물 수의사 상담 플랫폼에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비용에 대한, 특히 의료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그 정보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서비스를 제가 운영을 할 때는 이제 수의사 협회들과 저희가 그 제휴 관계가 있어가지고, 협약 관계가 있어서 수의사 협회에서 불편해 하시는 어떤 서비스들을 저희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가격을 알려드린다던가, 상담 과정에서 뭐 어떤 그 의료적인 상담이긴 하지만, 그게 또 이제 원격 진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굉장히 답답했고, 이게 안 되면 사실 수의사 상담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숙제들, 거기서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한번 더 풀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이제 비교 협력 서비스입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편차가 심하냐면요. 예를 들면, 같은 그 강아지 중성화를 하려고 5개월 된 강아지, 암컷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을 제가 이제 직접 한번 다녀봤어요. 그때 처음에 5kg 미만 소형견의 경우에 3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병원이 있었고, 어떤 병원에서는 검사비 20, 뭐, 그 수술비가 20만 원이고, 검사비는 별도로 5만 원이다. 또 어떤 병원에서는 원래 50만 원인데 패키지 적용해서 27만 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지도 않고 편차가 심한 진료비로 인해서 동물병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병원 갈때 항상 걱정하시는 게 눈탱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이런 높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었습니다. 또 병원 입장에서 또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저희가 동물병원 수의사분들 많이 만나보면 마케팅 채널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병원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병원 수의사들을 보기를 무슨 도둑놈 날강도처럼 이렇게 매일 보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답답해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해보고자 저희가 비교현적 서비스와 펫프렌드 클럽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는데요. 비교현적 서비스는 반려동물 업계의 강남 언니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료비와 미용비, 반려동물 미용비를 저희가 역경매 방식으로 비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강아지 정보와 받고 싶은 수술 진료 정보를 저희에게 등록을 해주시면 병원에서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그 견적서를 보고 예약을 하고 병원을 다녀오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병원만 소개해드리지 말고, 그 진료비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페이백을 해드리자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 2만 원을 내시면 병원을 다녀오시면 저희가 10%를 페이백을 해드립니다. 포인트로 해드리고요. 그 포인트로 저희 쇼핑몰에서 그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펫프렌즈 클럽 내에서 좀더 나아가서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분과 영상 통화로 어떤 그 관객 진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 상담 정도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행동 교정 훈련하시는 분들과의 연결로 또 이제 어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 상담 서비스도 저희가 펫프렌즈 클럽 내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운영 과정에서 펫프라이스 창업하고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부딪힘이 뭐였냐면 수의사분들에 대한 그 설득 과정이었어요. 수의사분들 입장에서 아니 왜 내가 가격을 공개해야 되냐, 또는 왜 내가 가격 비교를 당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그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이거 플랫폼 키워가지고 나중에 너네 뭐 배민이나 뭐 이런 데처럼 성장이 되고 나면 비용 청구하고 그럴 거 아니냐. 당연히 저희가 뭐 비용을 청구를 안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과 오해, 편견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수의사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앱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양면 플랫폼이니까 보호자 쪽 사이드보다 일단은 공급자 쪽 사이드를 먼저 확보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동물병원을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전에 반려동물 수의사 상담 플랫폼을 창업을 했었으니까 아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나 뭐 이런 데들을 한 200군데 찾아다녔어요. 200군데에서 한 군데 딱 계약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써볼게 정도. 이게 그 정도로 이제 편견이 되게 심했던 때였고, 플랫폼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어떻게 숙제를 풀었냐면, 일단 창업해보자, 일단 서비스 오픈해보자, 그냥 오픈해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오픈을 했더니, 이제 그 저희의 예측대로 보호자 쪽 사이드에서는 니즈가 많으니까 보호자 쪽에서 비교현적 문의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개, 30개씩.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병원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서울 마포구 지역에 계시는 보호자였으면 마포구에 있는 동물병원들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펫프라이스라는 서비스인데 지금 마포구에 있는 보호자가 중성화를 원하신다, 혹시 원장님 가격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전달해드리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병원들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고, 되게 신기하게도 처음에 그냥 가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했을 때는 싫다고 하셨던 병원 원장님들이, 저희가 지금 이런 보호자들과 지금 그 어떤 가격을 궁금해하시고 지금 병원을 찾고 계신다라고 소개해 드렸을 때는 또 흔쾌히 또 알려주시고, 몇번 이렇게 그 통화를 하고 알려드리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럼 소개, 그때 자료, 소개자료를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병원과 소비, 그 보호자들을 연결을 해드리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예약 전환율, 그 저희를 통해 프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풀지 못한 이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2020년 6월달, 5월달, 6월달부터 저희가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뭐 OKR 같은 거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일단 이 예약 전환율을 10% 이상으로 무조건 끌어올리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걸다 중지하고 예약 전환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만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한 200가지 정도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앱 서비스의 UX를 고치는 거는 뭐 기본적인 일이었고요. 그 서비스의 UX, UI를 고치고, 뭐 콜택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버튼의 위치, 버튼의 크기 이런 거다 바꿔보고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잘안 나왔어요, 저번.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보호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 도대체 왜 예약을 안 하냐? 이걸 저희가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팀원들은, 그때 뭐 몇몇 안 되는 팀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모바일 비대면을 하고 싶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전화를 받는 게 과연 보호자들이 좋아하겠냐?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뭐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부의 없이 수집이었던 거죠. 이게 궁금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 전화해서 다 물어보자. 그래서 저희에게 견적 요청하시는 모든 보호자분들께 저희가 내부에서는 이제 퍼스트 콜이라고 하는 그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견적을 요청을 하게 되었느냐, 또 어떤 병원을 찾고 있느냐, 뭐 그래서 저희에게 그 물론 UX 상으로 저희에게 반려동물 정보나 받고 싶은 진료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때도 아무래도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자세하고 깊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보호자들이 왜 예약을 안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갖게 되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앱에다가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고도화를 해 나가면서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경에는 거의 25% 가까운 예약률로 저희가 전환을 할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가 조금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게, 아, 이 VOC를 수집하고 그걸 저희가 빠르게 실행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지금도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기획할 때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당연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게 되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2020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쯤에 수의사 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보내고 전국의 동물병원에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저희 서비스 이용하시는 병원이 많으시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라는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제 당황해서, 자, 사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불법이라면 병원에서 그 전화 오는 것도 받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병원에 전화해서 저 중성화하고 싶은데요, 우리 강아지는 뭐고 뭐 품종은 뭐고 지금 뭐몇 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아, 그거 얼마입니다, 이게 알려주는 것 자체도 안 된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역경매 방식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려동물 정보를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태라서 그 가격을 어디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 수의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인행위 방지법이 있는데, 다른 병원을 갈 의도가 있는 보호자를 우리 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할인이나 이런 걸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사람 의료법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인행위 방지법 위반에 대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게 되면 전화로 병원에 물어보는 것도 답변해 주지 않아야 되냐,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샌드박스 신속규제 확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당 소관 부처에게 문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확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아는 변호사님에게서 소개를 받아서 이 서비스, 이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 페프라이스 서비스를 수의사들이 이용하는 게 과연 불법의 여지가 있냐라는 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보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질의를 해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저희가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회신을 받아서 이걸 이 공문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안심하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저희가 저희 뭐 깨알 자랑을 좀 하게 된다면 저희 2020년에 초에 출시를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반려동물 시장이 뭐 주목받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운이 좋게도 한 2개월, 3개월 만에 저희가 애플 앱스토어에 오늘 앱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같은 해에는 루키에서 컴업 리그로 루키 리그로 저희가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작년에는 구글 창구 프로그램에서 3기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간이 마무리 거의 된것 같은데 저희 그 반려동물 토탈 케어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프라이스에 대한 소개와 저희의 그 창업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 고맙습니다.